안녕하십니까. 종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명예교수 박용규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구원관에 대한 교회사적으로 다양한 견해들이 등장했습니다. 펠라기우스부터 존 웨슬리까지 구원관에 대한 바른 이해는 우리가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구원에 대한 바른 이해를 위해서도 너무 중요합니다. 앞으로 몇 번에 걸쳐서 구원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펠라기우스부터 웨슬리안주의까지 구원관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처음 시간으로 우리가 서론이라고 할수 있는 전체적인 개관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역사에 나타난 구원관, 개관, 펠라기우스에서 웨슬리안 주의까지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라고 간단히 말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시고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죽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구주이심을 믿고 영원한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간의 전적인 타락에 대해서 명시한 성경 구절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예정하셨다고 하는 사실도 너무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세전에 택정하셨다고 고백합니다. 택함 받은 자들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행동과 결단을 촉구하며 믿으라고 믿음을 촉구하지만 바울은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믿게 하시는 것이지만 믿음의 주체는 역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의 행위라고 하는 점에서 인간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서 선을 택할 수도 있고 악을 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타락한 후 인간은 선을 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적인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전적으로 자유의지를 상실했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셔서 믿고 구원받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으로 인도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말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항할 수 없었는데 이는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구도 저항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견해이고, 어거스틴의 견해이고, 칼빈의 견해로 성경과 초대교회, 종교개혁의 전통을 계승한 어거스틴 칼빈주의에서 고백하는 구원관입니다. 교회사적으로 이와 같은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믿고 실천하고 가르치고 전파해서 지난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가운데 계승 발전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획일화시킬 수 없지만 이것이 바울, 어거스틴, 루터와 칼빈의 견해로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주류 전통으로 받아들여지고 수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바울, 어거스틴, 루터 및 칼빈의 전통에 동의하지 않는 이들이 역사에 등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에 속죄의 범위, 예전과 구원의 관계, 아담의 타락 이후 자유의지에 대한 이해, 자유의지와 믿음의 행위와 결단의 관계, 구원받은 후에 구원의 상실 여부에 대한 견해를 달리하면서 기독교 역사에 구원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등장한 것입니다. 교회사적으로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 논쟁을 통해서 펠라기우스와 어거스틴의 구원관의 입장이 무엇인지 드러난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구원관은 펠라기우스의 실존적인 논쟁 과정을 통해서 정립한 것입니다. 펠라기우스와
어거스틴의 구원관 논쟁 이후에 반펠라규스주의와 반어거스틴주의가 역사에 등장했습니다. 예, 그래서 종교개혁 이전의 구원관은 크게 펠라규스주의, 어거스틴주의, 반펠라규스주의, 반어거스틴주의로 집약할 수 있습니다. 예, 정리하면 구원관의 다양성 그 흐름을 다 거론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래도 큰 그림을 그린다면 펠라기우스주의, 이를 수정한 반펠라기우스주의, 또 어거스틴주의, 이를 수정한 반어거스틴주의, 종교개혁 이후 항이파로 알려진 알미니안주의, 그리고 존 웨슬리 사상에 기초한 웨슬리안주의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기독교 역사에 나타난 구원관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 동안에 에라스무스와 논쟁을 벌여서 루터는 자신의 자유의지 개념을 분명하게 피력했습니다. 루터와 에라스무스의 자유의지 논쟁은 종교개혁 시대 종교개혁자들이 자유의지를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너무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루터가 어거스틴의 입장에서 자유의지를 피력했고 존 칼빈 역시 어거스틴 전통에 서 있었기 때문에 자유의지에 대한 이해는 루터와 칼빈 사이의 전반적으로 연속성과 통일성을 지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이후 정통주의와 신앙고백 시대가 도래하면서 네덜란드에서 알미니안주의와 항이파가 등장해서 알미니안주의가 역사에 태동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도르트베이가 열렸고 알미니우스 항이파에 맞서 도르트베이에서 도르트 신조를 작성해서 알미니우스 견해를 반박하고 어거스틴 칼빈주의 구원관 전통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알미니안주의 항이파 논쟁 이후에 존 웨슬리의 감리교 운동이 역사에 등장하면서 예정론 문제로 웨슬리와 조지 위필드가 심한 논쟁을 벌였고 예정론과 구원관 문제가 자연히 중요한 이슈로 부상했습니다. 웨슬리는 모라비안 교도들과 성화 문제를 두고 벌어진 논쟁, 영국 국교회 목회자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자신의 구원관을 정립해 나갔습니다. 매우 간단한 신앙 고백이지만 1784년에 감리교 종교 25개 신조는 웨슬리와 감리교 운동의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주목할 것은 지난 기독교 2000년의 역사의 구원관 이해가 하나님의 예정과 아담의 원죄와 그 영향에 대한 이해와 깊이 맞물려 진행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정받은 사람들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견해는 어거스틴, 반어거스틴주의, 알미니안주의, 웨슬리안주의 모두 동의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예정이 조건적인가, 무조건적인가, 다시 말해 믿을 것을 아시고 예정하셨는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인류가 타락했다면 인간 안에 전혀 자유의지는 완전히 기능을 상실한 것인가? 아니면 자유의지가 완전히 없어졌다는 말인가? 아니면 자유의지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기능만 상실했다고 하는 말인가? 자유의지가 죄로 인해 기능을 상실했다면 전혀 인간은 구원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할 수 없다는 말인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 서로 모순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어진 질문들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상을 살펴보면 공통적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견해들은 예정에 대한 관점 차이와 타락 후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견해 차원에서 출발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무조건적인가 아니면 믿을 것을 미리 아시고 예정하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 인간의 자유의지와 인간의 타락 이후 자유의지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가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인간의 타락 후 자유의지에 대한 견해는 차이가 있지만 타락 전 아담과 하와가 완벽한 자유의지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에는 모두가 동의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 전에 자유의지가 있어서 선을 택할 수도 악을 택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이들의 사상을 우리가 간단히 정리한다고 한다면 첫째 펠라기우스주의, 그리고 두 번째가 반펠라기우스주의, 세 번째가 어거스틴주의,
네 번째가 반 오거스틴주의, 예, 그리고 다섯 번째가 알미니안주의와 항해파,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여섯 번째로 칼빈주의 5대 교리,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존 웨슬리의 웨슬리안주의로 그렇게 집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나하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대한 바른 구원관을 이해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5월 달, 가정의 달,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행복이 가득한 가정이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신앙을 계승하는 다음 세대의 지도자로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 그리고 신앙의 부모님을 두신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부모님들께 진심으로 효도하는 그런 가정의 달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